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원래 계획대로 못 해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잠깐 윤 선생님하고 상의한다고 늦었습니다. 뭐냐면 보통 교재가 한 300-400페이지가 되는 것도 한 학기에 다 다룬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교재는 1000페이지가 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1000페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용 위주로만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는 가능은 해요. 또 그렇게 또 빨리 가다 보면 또 서로 소통이라든지 이해가 또 잘 안 되면 또 재미가 흥미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획대로 끝내는 거랑 또 이해하고 소통하는 거를 이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1000페이지니까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때는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 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 못 다루는 부분은 뭐 교재 몇 페이지를 보세요라든지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선생님 우리 저 옛날에 오래된 말 있잖아요. 자습한다고. 좀 자습으로 메꾸셔야 되지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1000페이지 넘는 거를 2시간 조금 넘는 시간에 열몇 분으로 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제 말도 훨씬 빨라져야 돼요. 그렇죠. 또 설명도 또 좀 하다가도 바로 넘어가야 되고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셔서 진도는 다 나가되 모든 거는 다루지는 못하고 그 중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위주로 그런 식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는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할 테니까 그거는 왜 안 하고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현실적인 사항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사항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건너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뭐든지 서로 요새 막 소통을 부르짖으면 결국 사회는 뭐 때문에 그 말 하는지 아시죠? 그죠? 불통하니까 잠깐만 소통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늘 여러분들 일방적인 게 아니라 같이 상의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넘어가기 전까지 페이지를 찾아가기 전까지 우리 저 이끄는 글 다음에 1장에서 6가지 개념 위주로 다뤘는데요. 뭐 안 보면 나는 큰일 낸다 되신 분은 보시고 나는 안 봐도 기억낸다 라는 분은 안 보셔도 되는데 제일 먼저 뭐죠? 예.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문.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예. 아이 고맙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때 박수는 저한테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대답도 잘 하시고 기억을 하고 계셔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첫 번째 예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번주에 한 거는 네 번째 화까지는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 실행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그렇게 할 때 그 두 번째 문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발달된 게 조정에 입는 면복이랑 그죠? 면류관 할 때 머리에 쓰는 관 입는 면복이 그 문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발달된 단계였다. 그 다음 이제 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식이 진행되는 장소와 관련되는 건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중심이죠. 그죠? 이 세계의 중심. 세계의 중심. 그럼 이제 그건 내가 중심이야 이렇게 소리치는다고 해서 중심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중심이다. 여기가 중심이야. 그죠? 여기가 중심이야. 라고 말하려고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있어서 여기가 중심이야지 말만 중심이다라고 해서 중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중심이다라고 알도록 하는 게 일종의 건축학적인 일종의 또는 장치잖아요. 그런 장치가 뭐로 나타났던 거죠?
막대기, 그죠? 중간. 그것을 태양의 길이를 재건, 별자리를 보건, 그죠? 여기가 중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치 또는 건축학 구조고, 처음에는 단순한 막대기였지만, 빈터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사당이라든지 이렇게 진전되더라도, 거기가 이제 중심이란 센터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사람들의 지지를 설명하면서, 전라도 사람이랑 경상도 사람이 상경한다 그러는데, 그럼 평안도 사람은 뭐라 그런다 그랬죠? 평안도 사람도 하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상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근대인 우리는 생각하는 거는 공간을 불안할 때 이제 위도, 경도, 위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평안경도랑 평안도에서는 내려온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한반도라고 하는 공간을 어떻게 지지하냐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 그죠? 가운데가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형이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그 인문 지지 환경을 인지하는 방식, 인식의 틀이 서울이라고 이렇게 높이, 그죠? 삼각형 꼭대기처럼 생겨서 남쪽에 있던 북쪽에 있던 상경한다. 이 말을 썼고, 그래서 이제 궁정이라든지 인근과 관련되는 건물 또는 부처님과 관련되는 건물 또는 공자님과 관련되는 건물은 바로 땅에서부터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월대라고 하는 정확한 용어는 월대, 상월대, 하월대. 그다음에 이제 아주 우리 천단을 볼 때는 이제 월대가 3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월대 위에서 이제 올라가는 것도 동렬에 둘 수 없다는 거죠. 왕과 그 아닌 나라들을 같은 지평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축학적인 구조다. 그렇게 했을 때는 사람이 이제 조정에 들어섰으면 조정에 들어선 사람은 왕을 이렇게 밑에서 위로 우르르 보도록 되어 있고 또 월대 위에 있는 사람은 조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도록 권력적인 시선이 교차하는 그러한 것도 그냥 심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방식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식을 지낸 데 있어서 다양한 물질적인 요소 또는 참여하는 사람들 이러한 요소들이 다 이제 뒤섞이고 섞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특성도 살아나면서 그것이 효과를 거두는, 그죠? 그래서 하모니를 이루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다섯 번째, 관에 이르를 때가 됐습니다. 아, 공부 많이 했네요. 우리 넘기는 게 많은 거 보니까 공부를 적게 한 게 아니네. 많이 했네요. 그죠? 자, 관에 대해서. 관은 이제 살펴보다 살피다 관자잖아요. 그죠? 볼 시도 있고,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관자에 주목을 해서 이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관찰하다. 그러면 관찰할 때 서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관찰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관찰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장파가 주장하는 것은 서양의 관찰하는 방법과 동아시아에서 이제 관찰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서양에서 말하는 관찰하는 방법은 응시하는 거예요. 응시하는 거. 응시하면 제가 약간 버전을 바꿨는데 그게 아니 다른 게 응시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 근대 서양 미학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가 소실점 아시죠? 이렇게 앞에는 크고 뒤로 가면 작아져서 센터가 생기잖아요. 원근법, 그죠? 그래서 그런 배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시각 구조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실제로 멀리 있다고 해서 사물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걸 이제 시지각이라고 그러는데, 시지각. 그러니까 시각이 외계에 있는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인지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해서 의자가 이만한 게
100m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지각에서 보면 여기 있는 거는 요 크기 1대 1 비율로 보이지만 100m 요 같은 똑같은 여자를 100m 저 뒤에 물려 놓으면 한 0.5대 비율로 이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죠? 작게 보이는 거죠. 실물은 작아지지는 않죠. 우리가 100m 뒤에 넣어서 작아진다고 그러면 요술을 부리는 거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요술을 부리는 건 아니고 실물 자료 자체의 크기는 변형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지각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이제 유목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유자는 이제 놀러다니다 이런 뜻이고 눈목자 하면 이제 눈을 이렇게 돌린다.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에 초점을 두지 않고 여기저기에 이제 돌린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소개하는 데 빠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림을 소개해드리면 정선의 금강전도 아시죠? 그죠? 거기에 보면 이게 그릴 수 없는 그림을 그려요. 그릴 수 없는 그림을. 뭐냐면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화가가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게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강전도를 보면 위에서 이렇게 드론을 띄워놓은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다보는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금강산 높이와 비슷한 높이에 서서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원, 뭐 평원, 심원 이런 말들을 쓰는데 하나의 그림에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처음에 그걸 모르고 보면 좀 기괴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화가라고 하는 게 소실점은 자기 위치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고정돼서 앞으로 보면 시지각에 따라서 그 비율 관계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자연스러워. 그게 우리 이제 시지각에 익숙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금강전도를 보시면,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시지각에 나올 수 없는 장면들이에요, 전부 다. 그럼 그걸 어떻게 그렸냐, 그러면 그린 요소가, 왜냐하면 시지각이 금강산 밑에서 보거나 하면은 산자락 아니라고 하는 게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금강전도를 보면서 밑에 산자락이 다 나와 있어요. 계곡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정선이 금강산 중에 높은 데를 가서 스케치를 한 거야. 아, 높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그 스케치를 하고. 그럼 또 뾰족뾰족한 걸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뾰족뾰족하게 그린 건 어디서 바라보겠어요? 땅에서 이렇게 보니까 산이 높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 장면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봉오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 있는 놈도 있고 또 그 뒤에 있는 놈도 있고 그 뒤에 있는 놈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또 어디서 봐야 되죠? 비슷한 봉우리 높여서 이렇게 쫙 봐야 아, 요 놈 뒤에 요게 있고 또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삼원법이라고 그러는데 화가가 자기의 관찰하는 자리를 바꿔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림을 보면 소실점이라든지 원근법 시각에서 보면 우리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기괴한 장면이 뜯어보면 그냥 그걸 전체적으로 막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화가가 이 시점에서 어디에 서 있을까 어디에서 지금 관찰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기괴하기가 이런 말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건데 정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피카소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피카소 그림도 사람을 멀쩡하게 어떤 거는 어떤 부분은 정면으로 그려놓고, 어떤 부분은 측면을 갖다 붙여놓고, 어떤 거는 뒤에다 갖다 붙여놓고, 그래서 한 대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고정된 시점에서는 이렇게 쳐다보면 볼 수 없는 장면들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는 화가가 위치를, 시선의 위치를 이동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 우리 있는 대상을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앞에 다시 이제 창조하는 거잖아요. 자연물을 우리 시선 앞에 우리가 이제 재창조하잖아요. 화가가 재창조하는 건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그 대상을 가지고 있던 감흥이라든지 이런 걸 되살려냈을까라고 할 때 서양의 미술은 원근법, 소실점 이쪽으로 간 거고, 물론 이제 그 뒤에 인상주의라든지 뭐 피카소라든지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미술의 관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근대 기준에서 보면 원근법과 소실법으로, 소실점으로 이렇게 그렸지만 동양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삼원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시선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느 게 낫나 나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을 재창조하는 시선의 방법이 서양 근대는 근대, 동아시아에는 동아시아, 달랐다. 달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쉬는 시간에 건강전도를 괜히 여러분들한테 좋고 자연스러운 건데, 제 설명을 들으면 이게 기괴하구나. 그거를 어색하지 않게 모아놓아서 그게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래는 보면 기괴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 시선에서, 응시라는 시선에서는 불가능한 작화니까. 그죠? 여기는 원근법도 없네? 여기는 소실점이 어디야? 이런 게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어떤 데로 나타나, 예를 들어서 뭐 밑에서 고원법에는 나타나지만 그걸 심원이라든지 평원에서는 보면 나타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보물이랑 뒤에 있는 보물이 크게 똑같아요. 그럼 시지각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소실점이 없어요. 원근법도 없고. 그럼 엉터리야 되는. 근데 그거는 엉터리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그리려고 하지 않은 사람 보고 그렇게 그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그림을 그리는 기준이, 창작의 기법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유목이다. 응시에, 응시하는 것이 구분되어지는 유목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작화법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저 고 서화를 보러 가실 때, 그죠? 그림을 한번 보실 때 이런 점을 좀 더 유의하시면 좀 더 달리 보일 수 있는 시선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에서 이렇게 유목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관찰 지점들이, 관찰 지점들을 이제 건축학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유목이라고 하는 두루보기를 이제 두 가지 맥락에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거냐 그러면, 사람이 한가로이 논인다. 그러니까 어느 고정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옮겨다닌다. 옮겨다닌다. 그래서 정해진 지점에서 주위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이 움직이면서 감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보이 면면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걸음마다, 걸음마다 달라져 보이고 면면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산 같은 데 보면 밑에 있을 때랑 가운데 올라갔을 때랑 정상 가까이 갔을 때랑 눈앞에 펼쳐지는 게 같지 않지요. 그죠? 우리가 또 도시 그릴 때도 큰 건물 앞에 있으면 사각이 많아서 보이는 거랑, 또 우리 여의도 같으면 이 강 여의도의 영등포 쪽, 저 강북 쪽 바깥에서 여의도 보는 거랑 가운데서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치를 옮겨가 버리면 여의도, 같은 여의도라고 하더라도 여의도가 내 시각에 펼쳐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면 이, 아니, 보보 이 면면 간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앞에 거는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위로 봤다가 아래로 봤다가, 그죠? 위로 봤다가 아래로 봤다가 왼쪽 봤다가, 이쪽 왼쪽이네요. 왼쪽 봤다가 오른쪽 봤다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방식이냐. 그러니까 이제 문학의 작품이든 회화의 그림이든 우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대상을 온전히 내 앞에 재현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재현하는 거냐에 대해서, 서양 회화의 원근법을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이제 동양의 회화는 뭐 이래 이랬지만, 동양 회화라든지 동양의 문예라고 해서 아무 작화 원칙 없이 아무데나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유목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원칙에 의해서 그려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2쪽을 보면
신데, 이건 그림이 아니라 신데요. 뭐 희미한 반딧불은 가을날 밤 이슬에 드리우고, 이건 이제, 시인이 내려다보는 장면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새벽녘 기러기는 그 말을 스쳐 지나간다. 기러기를 보려면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늘에 있는 기러기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높은 나무는 동틀녘에 더욱 푸르고, 이렇게 가까이 쳐다봐야 어떤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먼 산은 비겐 뒤에 더욱 많아진다. 이건 또 멀리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사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연이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 아래, 오른쪽, 왼쪽, 가까이, 멀리, 이렇게 이제 시선을 자유롭게. 여러분도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사람을 어디 볼 때, 관찰할 때 얼굴을 이렇게 떨어지는 방식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어요? 훑어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왜 사람을 괜히 훑어보고 그래, 내가 뭐 어디 뭐 이상해 이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관찰할 때 예를 들어서 얼굴에 이렇게 턱 떨어지게 쳐다볼 수도 있지만 사람을 그죠? 한번 돌아봐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훑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이렇게 집중해서 뭐 사람의 얼굴에 감정이 나타나는 걸 보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샅샅이, 우리가 흔히 이제 샅샅이 훑어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는 게 유목이라고 하는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나라 개찰이라는 사람도 음악을 감상하면서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 두루 본다라고 하는 건 한 세 가지 방식인데, 위로 보기도 하고 아래로 보기도 하고 멀리 내다보기도 하고 가까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를 통해서 저것을 또 이렇게 추측을, 유측을 하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딱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역동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림이라든지 시라든지 문자와 그림은 동적이지 않죠. 그렇잖아요. 문자가 움직이지는 않죠. 그 다음에 그림 자체가 움직이지는 않죠. 그런데 시어를 읽다 보면 거기서 바람 부는 소리, 뭐 물 흐르는 소리, 그래서 뭔가 내가 어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우리는 여의도 여기 있지만, 이런 시를 읽으면 만약에 계곡을 노래하면 나를 계곡으로 데려다 놓고, 만약에 이제 바다를 이렇게 그리는 시가 있으면 나를 바다에다가 데려다 놓고, 또는 뭐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거나 말을 타고 어디 옮겨가는 중이라고 한다면 나를 말을 태워놓고 이렇게 가게 만든 그런 거고, 산도 산을 그려놓아 있으면 그게 우리가 올라가면서 요렇게, 요럴 때는 요렇게 보이지. 그래, 또 삼원법이라고 해서 다른 관찰 시점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렇게 보면 산이 요런 모습으로 드러나는구나, 또 저기는 보면 저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뭔가 그 안에 동적인 측면이 포착하려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 문예, 시로 표현하든 그림으로 표현하든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이렇게 이 관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보다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간이라든지 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적인 걸 쳐다본다고 한다면, 찰이라든지 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뒤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뚫어보려고 하는, 그죠?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볼 수도 있지만 자꾸만 보다 보면 그게 뭐야 이렇게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같은 보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 겉모습만, 겉모습 위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어떤 대상에 감춰져 있는, 대상에 드러나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포착하는 그런 보기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치는 것이 이제 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의 마지막 악입니다. 일자 이름, 한 글자가 한 가지 음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악이라는 글자는 일자 다음이라고 해서 한 글자가 음이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음악한다고 하면은 악으로 읽지만 즐기다라고 그러면 락으로 읽고 좋아하다 그러면 요로 읽죠.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산 요수. 그거 말고는 용례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 예? 벗기다는 뜻으로 탈이라는 건 탈. 벗기다. 탈자. 예, 탈. 예. 탈자가 어떠냐? 저 일자 다음인데 예. 저 락자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외에도 예. 그 탈 벗기다는 뜻으로 윤자를 쓰기도 한 것 같은데. 저 악자를요? 예, 예. 그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아, 오늘 하나 배우고 갑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자 다음, 그러니까 한 글자가 한 가지 음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음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저 글자는 이제 일자 다음인데, 그러면 이 악이라는 글자가 처음에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제가 그래서 크기를 키우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나무예요. 나무에다가 이 부분이 뭔가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실을 이렇게 꼬아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악기, 실로 된 악기인데, 그럼 악기를 만들어서 나무 위에 걸쳐놓은 모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거문고 이런 걸 생각하셔도 되고, 나무라는 털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실을 가지고 꼬아놓은 이런 모양이죠.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죠. 그죠? 좀 더 크게 나타나고, 그러다가 가운데 요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백자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죠? 가운데. 이게 처음에는 있었다 없었다. 1번, 2번 보면은 없죠. 그죠? 없다가 3번에 보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뭐죠? 기타를 연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초크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금문고 같으면 설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기랑 손만, 악기를 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그죠? 기구를 간단하게 우리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주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로 만든 악기인데, 요 다음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갑골 문자 단계에서 오늘날 글자가 되는 데는 약간 간략화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복잡했다가 글자 모양이 좀 더 간단해지는 그런 길을 걷는 글자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간단화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간단했는데 뒤에는 더 하나가 추가되는 유형이 있죠. 그래서 약간 유형이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간략화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3번에는 들어가죠. 이건 비슷하죠. 그러다가 이 단계에 오게 되면 원래 여기와 이 단계까지는 실로 된 악기 부분과 나무 털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붙어 있잖아요. 안 떨어져 있는데 여기 오면 어떻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해지다가 여기 되니까 위와 아래가 상하가 이렇게 분리되는 방식으로 글자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뭐 한자를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날에 저 글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나 보면은 흥미롭죠. 그죠? 처음에는 그냥 실로 만든 악기만 나타냈다가 연주하는 기구를 좀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나무라고 하는 털이 악기랑 일체가 되는 행태로 가다가 어느 단계 한나라 때에 와서는 좀 분리되는 이런 단계를 가지고 나타났다. 사람하고도 비슷하지.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면서 뭔가 바뀌어가듯이 글자도 뭔가 바뀌어가는 그런 운명이다. 그러면 이런 악, 그러니까 이제 그럼 왜 악이라는 글자에 락이라고 하는 또 뜻이 파생이 됐을까? 그죠? 그냥 악기, 요 뜻으로 악기 또는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일종의 활동들을 음악 이렇게만 말해도 의미가 충분할 텐데 사람들이 저 글자에 락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음과 뜻을 추가했을까? 그 두 개의 간극을 설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악기를 연주하다 보니까 그래 듣는 사람이 즐겁다는 거지. 그러니까 악기랑 음악 활동이 수용자 측면에서 그죠? 수용자 측면 물론 뭐 연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용자 측면에서 우리 일상으로 우리가 나누는 이런 보이스 목소리 말고 그죠?
악기가 연주하는 일종의 리듬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리듬이 들어간 소리. 그러니까 다른 소리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는 보이스랑 음악의 소리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 음악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청각적으로 또는 마음으로 뭔가 감정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으킨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차리면서, 아, 그러면 악이라는 글자가 악기에서 시작됐지만, 또 악기가 하는 활동을 음악이라고 그러지만, 그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악기로, 음악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서적인 어떤 반응, 이런 것까지도 이 글자가 의미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즐기다, 락이라고 하는 글자가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즐거움이라고, 쾌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만 느낀 게 아니라, 이 악이라는 글자를 창안하고 도안하고 그 뒤에 이제 사용되어지면서 이 시대 사람들도 아, 음악에 대해서 즐거워지는구나, 쾌감을 느끼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청각, 예, 지금 악기는 주로 이제 청각이죠. 물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용도 들어가고 연기도 들어가고 다양한 요소, 무용도 들어가고, 그렇죠? 보는 측면도 있죠. 시각이라든지 시각 요소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어떤 측면에 오감 중에서 보면 시각, 후각, 이제 부각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요. 중국에만 좀 독특하게 쓰이는데 우리는 이제 촉각이라고 그래요. 촉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부각은 피부 붓자를 써요. 우리 이제 촉각이라고 하면 만지는 손으로, 그죠? 손으로 신체 바디인데 비슷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촉각이라 그러면 주로 초점은 손에 있는 거,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각이라고 중국에서 쓸 때는 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바디, 우리 몸 전체가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촉각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쾌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냐? 음식이 주는 쾌감도 있죠. 그죠? 음식이 주는 쾌감, 또는 성적인 쾌감,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쾌감, 여러 가지 이제 쾌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쾌감들을 어떻게 느낄까? 사람이 어떻게 쾌감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시대적으로 보면 처음에 주목했던 것은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뭐 혀, 뭐 이렇게 귀, 눈, 피부 등등. 이런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즐거움, 쾌감을 느끼는 것이 그러면 다섯 가지 감각기관밖에 없을까? 라고 하다가 점점 추가를 하게 되는데, 맹자에 이르러서는 좀 이따 이제 맹자, 오늘 맹자 할 때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맹자는 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도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 다섯 가지 감각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도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 나중에 요거는 넣을 테니까 궁금하시면 조금 있다가 참고.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다양해지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다섯 가지 감각 중에서 서양이라든지 우리는 촉각이라고 쓰는데, 이제 동아시아 중에서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부각이라고, 그죠? 부각이라고 하는 걸 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감각기관과 심기가 있지만, 그걸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방금 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소리만 집중되는 음악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무용이라든지, 그죠? 또 연희적인 측면, 다양한 게 서커스적인 측면, 이런 게 다양하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느끼는 게 딱 우리 감각 중에서 하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감각이 여러 개가 동시에, 그잖아요, 그죠? 동시에 이렇게 접근해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간이 어느 것이 더 낫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다고 생각했고, 같이 공감각적으로 이제 대상을 지각하는 즐거움을 느끼는데 같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락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마치고 선생님.
심심하실 때는 이거 하시라니까요. 심심한. 저를 제 뒷구멍이 쳐다보면 제가 뭔가 좀 뭐 쑥스럽잖아요. 할 때는 아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 빠졌더라고요. 이게 하나 있더라. 그런 이상한 게 뭐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날까 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심심하면 노릇 삼아 그죠? 시간은 그냥 가요. 가만히 있느니 노느니. 자 그러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 이제 원심이야.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아닌데, 시험 문제는 아닌데, 공부를 하셨으면 아마 기억하실, 다, 저는 이제 답을 말하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한 게 어떤 이야기였죠? 원심 이야기잖아. 아, 이건 질문이 아니고, 이거는 확인하는 거고. 자,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심 이야기 우리가 여섯 가지 개념 위주로 살펴봤잖아요. 여섯 가지 위주로 살펴봤는데 그런 여섯 가지 개념에 모두 합쳐서 어떤 미학을 탄생시켰다. 원심 미학은 답은 네 자도 있고 여섯 자도 있어요. 답하라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여섯 자 맞추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포함 안 하고 답만 네 글자도 있고 여섯 자도 있고. 예. 이거 아닐까? 요거 말하면 빼고, 답만 말하면 돼요. 자, 뭐가, 네 자는 뭐가 있을까요? 백화제방. 백화제방은 원심 이야기 아니고, 선진시대 제사백과가 등장했다라는 말이고, 질문은 원심 이야기. 원심 이야기. 아직 선진백과와 양한미학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지금 원심이야. 원심 이야기의 여섯 가지 개념으로 살펴본 것이, 나름대로 각각 집에 있으면 이제 뭐 남편, 아내, 뭐 딸, 아들 이렇게 그 내 가족이 합쳐져서 어떤 가족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처럼 여섯 가지 개념이 원심 이야기에 가장 뭐로 이렇게 정의되느냐, 뭘로 기결되느냐, 뭐로 드러나느냐. 제가 답을 말해야 될 듯한 그런 분위기. 제가 초성만 쓸게요. 초성만. 아직 두 글자만 말했고 두 글자가 아니라 네 글자. 네 글자. 뭐라고요? 말을 하세요. 뭐 틀렸다고 해서 뭐 아무 상관없어요. 틀리면 어떻습니까? 못 맞춘 거지. 아, 또 중성을 답을 해야 돼. 방금 말했잖아요. 자, 우리 해볼까요? 아, 누가 이때쯤 쓸 때는 다 알아요. 문제는 냈을 때 알아맞히는 거. 네, 여섯 자로 말하면 조정미학 체계. 조정미학 체계. 그래서 얘라고 하는 것은 조정의 어떤 제왕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 무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면관과 면류복은 사 대부들이 입지만 가장 류가 12줄이 많고 12장을 하는 것은 제왕이잖아요. 그지? 제왕이 이제 정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에 있어서도 제일 마지막에 빈터, 재단, 사당이라든지 조정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 개념에 의해서 규결되는 것은 이제 조정미학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살펴볼 이제 이런 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제 개괄한다. 전체적인 내용을 딱 정리한다. 이런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거를 파악하시면 이제 부분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훨씬 더 빠르죠. 두 번째 이제 선진과 지난해 미학인데 그럼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저 3장에 보면 뭐가 있죠? 3장은 뭐죠? 위진 남북조의 미학이잖아요. 이때는 조정 미학이 아니고 예습하신 분
제가 위신 남북조 끝내고 나서 물어볼 거예요. 그때는 답을 못하면 그냥 나가버릴 거예요. 나가도 상관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강의 끝날 때 물어볼 테니까. 대답 안 하면 나가면 강의 끝났으니까 제가 화난 게 아니고 강의가 끝났으니까 그냥 가는 걸 뿐이에요. 너무 뭐 심리적으로 충격 안 받아도 돼요. 위진 시대의 미학은 조정 미학이 아니고 사인 미학이라고 그래요. 사인. 그 사 대부할 때 사, 선비 사자라고 말하는 사라고 하는 존재들이 미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질문,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다룰 선진과 지난해 미학은 뭐냐? 아, 네,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버전의 조정미학. 그러니까 원시미학의 조정미학과 다른 버전의 조정미학이다. 어떤 면에서 다른 미학? 어떤 맥락에서 다르냐, 그러면 여러분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시 미학에서 선진으로 가는 가장 많은 것들을 설명할 때 장파가 강조하는 것은 이성화 과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 때 사람들은 주술적이고 마술적이고 신과 소통하는 이런 사고들을 통해서 제왕의 등장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선진 시대 때는 그런 천에 대한 신앙, 신에 대한 신앙들이 한켠으로 물러나고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자각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하면, 원시미학의 귀결은? 크게 말해도 되는데. 조용히 이렇게 안 해도, 기성말로 안 해도 되는데, 크게 말해도. 원시미학의 귀결은? 예. 아니, 다 같이 말해도 이구동성으로 해도 되는데, 입은 다르고 같은 소리로 해도 되는데, 옹알옹알.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말 배울 단계는 아니잖아요? 다 말 배운 단계 넘었죠? 자, 조정미학. 그러면 이제 선진과 지난 미학은 다른 버전의, 뭐라고요? 다른 버전의 조정미학. 위진 남북조가 되면? 사인미학. 그 다음에 이제 명청시대가 되면 서민미학이라고 그래요. 서민미학. 여러분들이 저 금백매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게 등장할 때는 사들의 어떤 미감에만 되는 것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훨씬 더 미의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향유하는 계층으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명청 시대 때는 이제 서민미학.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시대적으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어떻게 흘러간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큰 소리로. 원시미학은 조정미학. 그다음에 선진과 진화는 새로운 버전의 조정미학. 위진 남북조는 사인미학. 명청은 서민미학. 이렇게 그 미학을 구성하는 핵심이, 그죠? 핵심이 조정에서 사인으로 갔다가 서민으로 간다. 이런 큰 흐름. 이런 거를 머릿속에 꼭 이렇게 나갈 때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갈 길이 바쁜데요. 자, 그러면 선진미학에 있어 네 가지인데, 뭐 조정미학 체계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새로운 버전의 조정미학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게 주술과 신과 소통하는 맥락보다도 선진 시대가 되면 이성으로 뭔가 세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대일통, 이거는 이제 대일통이라는 말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춘추 전국 시대 분열기를 끝내고 진나라와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잖아요. 그 국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등장하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낯을지는 모르는데 그 이전의 국가를 뭐 성업국가, 영토국가라고 말해요. 그 이전에는 왜 그러냐 그러면 한 왕조가 들어섰다고 해서 시 공간을 동시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영역을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성 중심으로 성 바깥은 여전히 다른 민족도 있고 맹수도 있고 여전히 통치 영역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성 중심으로 파악을 하다가 그러는데 진안이 되고 나면은 중앙 집권적 관료 국가라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고려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호족 연합 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은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왕건이 결혼을 많이 한 것도 다 그거잖아요. 다른 호족, 여러 호족이 지지를 해주니까 고려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게 조선하고 다른 점은 조선은 중앙 집권적 관료 국가. 그래서 같은 왕조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다르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진안이 되면 중앙 집권, 그래서 지역의 관리들을 왕이 파견하는 거예요. 왕이 파견하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의 의지와 어떤 정책들이 지방에도 그대로 관찰시키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대일통이라고 그러고 시경을 통해서 미학이 어떻게 드러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와 노자 보겠습니다. 공자 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선진 시대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버전의 조정미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새로운 버전이라고 말할 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는 거죠? 사인이 등장했다. 그 이전에는 귀족 위주의 세상. 귀족 위주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귀족 세상에서 왕이 사라고 하는 것은 말단. 거의 책임은 없고 그냥 말단 기능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대일통 중앙집권적 관료국가가 등장하니까 세금 문제, 행정, 새로운 식민지를 관할하라 그러면 행정 편제 문제 이런 게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 그렇게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자가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실력자가 등장해야 되지. 모든 게 귀족이라는 우리 이제 요즘 같으면 회장님 마인드로 나는 여행 가고 싶어. 그러면 비서들이 착장해서 가시죠. 그러면 외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다 뭐 여행지도 알아보게 되고 뭐 다 이제 환율도 바꿔야 되고 비자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 그럼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전에는 모든 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내가 뭔가를 발휘해야 될 틈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달라지니까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했으면 뭐 질서로워져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파견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접근하면서 세금을 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너 군대 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안 하면 처벌하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새로운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요즘 취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인공지능이라는 AI라는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취업에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등장한 비식구 등장한 사람들이 사인이었다. 사인의 특징은 이제 비세습이고 자기의 힘, 역량으로 등장을 한 사람들이다. 뭐 공자도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사라고 하는 거는 글자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저는 알고 있는데 그냥 물어볼게요. 뭘 본뜬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본 안 떴어요? 도끼를 본 떴어요, 도끼를. 이렇게 도끼 부분이 밑에, 이건 뭐죠? 도끼 꽂아서 쓰는 막대기, 작대기. 도끼 모양을. 그래서 이제 일하다, 뭔가를 하다. 이런데 이제 사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장에서 살펴보는 게 이제 공자와 노자인데요. 공자와 노자는 서로 똑같은 게 아니고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또 반대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국 미학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다르기는 하지만 중국 모양을 다채롭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서로 빼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공자는 이제 인도와 천도,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질서로워지고 번영할 수 있느냐를 탐구했다면, 노자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타락에 중목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왜 이렇게 타락이 됐을까? 타락이 됐을까? 우리, 지금도 우리 공정이라는 가치가 있던 마찬가지잖아. 공정해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조리와 부패가, 그죠? 인간 세상에 과연 부조리와 부패가 없는, 그죠? 그런 게 가능할까? 왜 그러면 사람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공정한 세상을 만들까 생각하면 공자 버전이 되고, 도대체 왜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다 배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추면 노자식으로 가게 되는, 그죠? 보는 방법이 이제 좀 다르다. 라는 거고. 공자를 그린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포의도라 그래서 이제 그 배설을 하지 않는 서민의 모습을 그린 게 있고, 대사구가 된 모습을 있고, 다양한 버전의 공자의 화상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의도를 그린 거고요. 그러면 선진시대, 공자가 이제 활약한 시대를 선진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선진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천과 인이 이제 분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이제 인간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신한테 기도를 해서, 상제라든지 천한테 기도를 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지만, 이제 이 선진시대에 오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천과 인이 분리가 되는 그런 게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제 그러면서 공자가 핵심으로 제시하는 것이 인, 인이다. 사람다움. 뭐가 도대체 사람다움일까? 뭐가 사람다움일까?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이 인이 언제 태어나서 어미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 가지고 제가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태어난 날짜까지는 아니지만 연도까지 제가 밝혀놨는데, 어떻게 이제 어미가 바뀌었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시족국가 시대 때는 뭐가 사람다울까요? 먹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먹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농업 시대가 아니면 뭐 어떤 경제지요? 농업 경제 이전에 채집 경제라 그러나, 채집 경제. 채집 경제의 핵심은 식물의 열매를 따는 것도 있고, 사냥하는 거잖아요. 사냥하는, 뭔가 잡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를 잡는 거잖아요. 식물을 채집하는 거는 가만히 있는 거를, 물론 바람에 흔들리니까 가만히 안 있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나무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거 따는 거지만, 물고기라고 그러지 마시고 물살이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이제 성차별적인 용어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이때는 종차별적인 용어라고 해요. 종차별적인 용어. 왜 그러냐 그러면, 물에 있으면 왜 고기냐? 물에 있는 것도 생명체인데, 물에 있는 것도 생명체인데, 그걸 인간의 입장에서는 저기 고기가 있다 이거잖아요. 왜 물고기, 듣는 물고기 기분 나쁘게. 그래서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가, 땅에 사는 거는 육고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라고도 쓰지만 육고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물에 사는 거는 물고기인데 다른 이름이 없어. 다른 이름이 없어. 종차별적인 언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저, 많아요, 요즘에. 요즘 그런 말 잘못하면 정치인들 큰일 나잖아요, 그죠? 말들 잘못하면. 뭐, 이거를 나이 든 사람들은 뭐라고 읽는 줄 알아요? 개신령으로 맞아 죽지, 요새는. 여자요. 성차별적이니까. 여자를 좀 더 비하한다, 계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요. 그 다음에 또, 요쪽에만 쓰면 또 여러분들이 삐질 것 같아서. 이거는 뭐라 그러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딸은 자식 아니에요? 자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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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차별적인 용어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교정을 하자, 시정을 하자. 그래서 영어에도 뭐, 체어, 맨, 맨. 왜 여자는 왜 뭐, 그죠? 그래서 이제 person으로 바꾸자. 그렇게 하고 또, 대명사를 받을 때 he와 she를 같이 쓰자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살이, 그죠? 살아있는 것들을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씩씩하다라든지 이런 맥락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농업 경제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사냥이라든지 채집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무사적인 뭐 뭔가 두드리 잡고 공격하고 이런 성향보다는 어떤 성향이 이제 사람에게 요구되느냐라는 게 이제 공자 시대에 주목을 한 거고, 그러면 어떤 게 사람다울까? 그래서 이제 사랑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새롭게 이제 주목을 한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를 볼 때 자기 현대의 관점에서 고대 사회를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류죠. 이게 원시 시대 때는 가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들, 자식 이런 삶을 하는 게 아니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그죠? 그리고 또 언제 남녀가 만나냐 그러면 봄에 꽃피는 춘삼을 되면 잠깐 들에서 만나요. 들에서 만나서 많은지는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럼 또 분리돼요. 그래서 남자가 하는 일, 남성이 하는 일, 여성이 하는 일, 그리고 누가 내 아버지다 이런 관념이 별로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누구야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 부족 단위의 삶이 아니라 대가족 단위의 삶으로 되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관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류사회에서 보면 뭔가 이제 오늘날의 삶을 너무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리라고 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가족의 삶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공자시대 때쯤 되면. 그러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게 길 가는 사람이 아니라, 길 가는 사람, 길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그죠? 외국에 나가면 그냥 한국 사람만 봐도 반갑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늘 어울려서 사는데 시공간을 가족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시공간을 많이 공유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집단을 길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내재적으로 묶어주는 뭔가로, 그죠? 뭔가로 감성적인 건 뭔가로 있는 게 그게 뭘까? 그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사이에 가르치지 않아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애정들,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그런 애정의 반응에서, 그죠? 애정의 반응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람답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찾아냈고, 그것이 가족 간에 있어서는 효라고 하는 걸로 이제 구체화됐죠. 이제. 그래서 죽으면 길 가는 사람은 어떻게 장례를 치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물론 초대를 받으면 간간 조문만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이별을 해?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 그러면 방금 전까지 살아 있었는데 저쪽은 죽었어. 그럼 끝이야? 내다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풍장의 시대는 뭐냐면 내 부모라는 사념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의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런 강한 관념, 유대 관계가 없으니까 그걸 풍장을 하더라도 특별하게 그거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 뭐 완전히 없었다라고 제가 원시인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게 강하게 작용하지를 않았지만, 지금 이런 대가족 시대가 되니까 이제 나하고 뭔가 연이, 밴드, 유대가 생겨버리잖아요. 유대가 생기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는 거랑, 그런 유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결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유가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강도가 처음에 부모가 죽었을 때는 대성 통곡하더라도 1년 뒤이면 좀 마음이 감, 그냥 살이라는 말을 쓰는데 좀 조금 무뎌진다,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무뎌지고. 그래도 뭐 옷을 본다든지 엄마 아빠 이야기하면 눈물은 흘리죠. 그러다 한 2년 지나면 또 그 예민한 것들이 조금씩 이제 무뎌진다.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하면 이별할 심리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고, 공자는 이에 대해서 뭐 한 소리는 애도
처음에 그래서 옛날에는 호적에 바로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다 생일이 다 늦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럼 지가 살아갈 수 있는 걸 느끼는 게 우리가 돌인데, 옛날에 한 3년 정도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죽을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3년 정도는 부모님한테 절대적인 보호를 받지 않았느냐. 그럼 너도 부모랑 헤어질 때 그런 절대적인 보호를 받은 거에 대해서 3년 정도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3년 상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무뎌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그냥 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다가도 사람이라는 게 뭐 안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죠? 늘 머릿속에서 같은 강도로만 살아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일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3년 정도다. 이런 것들이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과 에이 뭐 그런 게 중요해.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러는 사람 사이에 공자가 이제 그런 걸 지키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야. 그렇지 않는 것은 동물에 가까운 삶이야. 이렇게 이제 구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의 애도를 지키는 그런 시즌을 갖자. 그렇게 이제 상례 기간이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이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라고 하는 게 어떤 형식적이고 털이라고 한다면 인이라고 하는 건 정서적인 반응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묵자하고 대비되는 거는 좀 이따 묵자는 나올 텐데요. 묵자는 나와 남의 가족을 그렇게 구분하지 말자라고 그러는데 공자와 맹자는 어떻게 내 가족과 남의 가족이 차이가 없냐. 내 가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의 가족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사람을 이렇게 가릴 수 없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유교의 특징이에요. 세계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기독교, 천주교와 개신교를 구분하지 않고 이게 지나갈 때 제자들 할 때 구분하죠. 나에 대해서 나를 따라올 거냐 가족의 삶을 살 거냐. 그래서 이제 가족의 삶이 아니라 신한테 존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유대가 특별하게 내가 그 털을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되지를 않아요. 불교도 출가. 내가 이 범민을 탈출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출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종교 중에서 처음에는 가족적인 유대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편 종교로 넘어가는데 유학은 그걸 안 버려요. 가족의 밴드 유대에서 출발해서 그걸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가족을 버려버리고 다른 걸 하는 어떤 그런 털 위에서 출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자 미학의 네 가지 핵심은 이제 공자는 뭐 그 당시에는 정치에 참여하고 했지만 기회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주요 천하를 하면서 현실 정치에서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은 무지했죠. 그죠? 무지했죠. 그러면서 사인들, 이 당시에 등장한 이 사인들의 어떤 그런 사고들을 공자도 여전히 대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말하겠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람의 모습으로 갖춰 사람다운 거냐라고 하는 게 인인데 그럼 좀 더 이제 사람답다라, 사람다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사람답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답다라는 것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넌 말이 뭐라는 거죠? 아시네. 진짜 다 앞에 있다고 말했어요. 앞에. 막 책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문질빈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뭘까? 라고 하는 건데 이제 문이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이고 우리 장식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탕이 있으면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개가 비빔밥처럼 그죠? 어느 하나가 완전히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업비에서 하게 구성되어지면서 그것이 하나 있을 때보다도 둘이 있으니까 더 예쁘게 보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만 착한 게 아니라 마음도 착하지만 그 마음이 착한데 예를 들어서 무님의 언행이라고 친다면 그죠? 말끝마다 마음은 곱게 보이고 인상만 보면 진짜 선하게 생겼는데 첫마디가 A, B, 18 뭐 이런 숫자를 쓰면 이런 말 쓸 거 아니에요. 사람은 곱상하게 보이는데 하는 말이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서 그 사람 보고 좀 세련되지 못했다 이 말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문이 꽝인 거죠. 문이 꽝인 거죠. 또 어디 뭐 누가 차를 내려면 여성이 차를 내면 문도 열어주고 막 어자도 다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잘하는데 마음 씀씀이를 보면 좀 짓궂고 그잖아요. 뭐 이런 측면이 있으면 이러잖아요. 사람 하는 매너는 좋은데 그죠? 매너는 좋은데 마음이 좀 고약한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한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어진 한쪽 그게 아니라 문과 질이 같이 그죠? 같이 어우러져서 그게 하나가 있을 때보다도 둘이 있으니까 더 빛나는 상태 그죠? 우리 같으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학까지 한 사람이면 더 우리가 빛이 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뭐 우리가 또 프라이드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 뭔가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뭔가 학식이 좀 있어 보여, 아니면 저 사람 들어봤더니 왜 그렇게 무식하지? 이게 제가 뭐 가방끈이 짧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주제라든지 토론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너무 그냥 간단하게만 모든 게 그냥 싸움 아니야 뭐 이렇게 그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뭐 어떻고 저렇고라든지 말을 이제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자가 고민하는 게 이제 문질빈빈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냐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게 계시의 이제 팔일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은 이제 그 공자 생일날 공자 할 때 이제 섭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있는 성균관 앞에 보면 3월 달이랑 9월 달에 해요. 3월 14일이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와 보시면 술도 줘요. 울창주라고 술도 주니까 한번 오세요. 10시에 TV에 아니 이런 신문 같은 데 보면 이제 지금 춘기 석전은 지났으니까 초기 석전 보면 팔일무를 볼 수가 있어요. 팔일무는 이제 천자가 추는 춤이에요. 8864명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재우는 6일무, 대부는 4일무, 4416, 그 다음에 6636. 그러면 뭐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죠? 계시는 대부예요. 그럼 4일무를 쳐야 되는데, 팔일무가 더 멋있어 보이니까, 계시가 자기 집에서 팔일무를 춘 거예요. 이러니까, 뭐가 부족한 거죠,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일무를 출 수는 있잖아요. 대부니까. 일무를 출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 신분에, 자기 역할에 맞는 걸 쳐야 되잖아요. 근데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안 맞잖아요. 그죠? 문이 안 맞잖아요. 또, 그러면 문도 안 맞을 뿐이라 질도 문제죠. 그치? 누군가가, 정신은 사일무를 쳐야지 왜 팔일무를 치요? 그러면, 그래, 맞았어.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하면 질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사람이라는 게 깜빡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부주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 맞아 내가 사일무를 쳐야지 그러면 사일무는 덜어내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뭐 나라고 왜 팔일무를 내가 왜 못해 그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마음바탕에 그죠? 마음바탕에 뭐가 이제 천자라든지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심술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질도 문제가 되는 거죠. 질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문이 문제인 것도 있고 질도 문제인 것도 둘 다 문제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등장하니까 공자는 문질이 빈빈 둘이 같이 하나가 있을 때보다는 둘이 어울려서 더 빛이 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꾸밈새와 바탕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기석전 9월달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꼭 군자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아무런 게 군자가 아니라
형식과 바탕이 어울려져서 빛이 나는 사람이 이제 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사랑, 사랑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제가 떠들다 보다가 시계를 안 봐가지고 뭐 쉬는 시간을 놓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0분간 쉬셨다가 집으로 가지 마시고 안전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